굉장히 좋은 추억을 남았고요. 피디님과 함께해서 그래도 고생을 좀 하겠어요. 여행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학부모님이랑 시주를 맡기고 오전에 알바를 하고 오후에 같이 휴가를 즐겼는데 이제 알바도 생각보다 좀 많이 바쁘고 힘들기도 했고 이제 그래서 조금 저희끼리 그곳에서 학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많이 슬퍼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좀 다녀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재밌게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드라마나 영화 작품을 통해서 좀 대중분들께 많이 인사를 드렸었는데 사실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예능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어요. 제가 그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사전 미팅 때도 그렇고 피디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취미들 그리고 제가 쉴때 하는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피디님께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이제 저한테 흥미를 가져주시고 피디님이 같이 응원하면서 그럼 우리 이탈리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여행도 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하고 싶어 했던 경험하고 싶어 했던 다른 일 무언가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셔서 되게 관심이 크게 갔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연기이긴 하지만 물론 연기를 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이고 또 거기 가서 배울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누가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그 가게가 워낙 잘 되었던 가게고 또 명성이 높으신 사장님께서 저에게 흔하지 않은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선 가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굉장히 저도 이제 색다른 경험이었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한국에서는 보통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내가 이거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니야 너는 그냥 집에만 있어라고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대중분들의 각각 개인의 삶을 제가 대변해서 말해주고 또 같이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